한 신문을 모아 책처럼 읽고 분석해 보았다. 여기에는 대략 50%가량의 잘못된 희망과 47%의 그릇된 예언, 그리고 3%의 진실만이 있었을 뿐이다. 자, 이 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해당되는 말 아닐까요? 독일의 심리학자가 2018년 대한민국에 왔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. 대한민국 언론을 분석해보니까 삼성에 대한 아첨 50%와 이건희, 이재용 일가에 대한 아부 47%로 이루어졌다. 나머지 3%는 뭡니까?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언론 말고 진실을 쫓고 정의를 위해서 가는 기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. 그 기자들이 바로 3%라고 할 수 있겠죠. 저희도 양심을 지키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겠습니다.